경기도 연천의 아미산. 오랜 산 친구 두 사람 어디 가시나요? 이 길 쭉 따라가다 보면 집이 한 채가 나와요. 산속에. 거기에 사세요. 지금 집 짓고 계세요. 하얀 버선발로 총총 백구 삼형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산에 잘 따라다녀요. 좋아해요. 산에 다니는 걸. 줄줄줄 따라다니는 걸. 요 며칠 비가 내리더니 공기가 확 달라진 숲. 두 사람보다 먼저 가을이 앞장서 왔습니다. 사부님, 저희 왔어요. 나무 냄새, 흙 냄새 가득 고여 있는 집안. 산행을 하면서 서로 인연이 됐는데 8년째 숲에서 홀로 집을 짓는 중이랍니다. 이거 옛날 우물마루. 우물마루? 이거 우물 정자 모양이라서 우물마루라고 그래요. 이거. 못을 웬만하면 안 치잖아요. 그럼 이거 딱 빼, 이거 이제 썩었다, 뿌려갔다. 그럼 이제 이것만 빼는 거예요. 옛날 마루들은 이 밑에를 창고로 쓰는 거예요. 대목장이었던 아버지에게 곁눈으로 배운 솜씨. 이런 건 일단 뭐 상관도 안 받고 다 한 거예요. 나 혼자서 이거 석가래 다 혼자 깎아갖고 저 밑에서 깎아서 미고 올라와서 세워놓고 다 올리고. 수명을 다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지은 집. 바람 끝에 비 냄새가 벌써부터 묻어오더니 빗소리 시원합니다. 여기 오면은 일단 무지하게 시원해요. 맑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폐가 시원하고 시원하다거나 할까? 품앗이로 집 짓기 손 보태는 지인들이 돌림 노래처럼 드나드는 산방. 여기가 뭐 손님이나랑 그런 개념이 없어. 똑같이 그냥 주인이 되는 거야. 알아서 다 잘하잖아. 내 집이 온 것 같지. 아궁이 불길 살려놓고 문득 산으로 향합니다. 어디 있더라? 원래 산삼이 하나 한 뿌리가 있었었거든요. 네, 없어졌어. 여기 삼구 이 삼을 키다가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귀하다는 산삼이 등장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단아하죠? 키도 조그만하고.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푹신한 나뭇잎 이불 위에 올려 애지중지 모시고 갑니다. 집 짓느라 기력이 빠지고 푸석푸석해진 몸에 오골개와 산삼만한 보약이 또 있을까요? 몸 보신 한번 하자는 말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던 야생 버섯까지 총 출동해 오늘 마침내 날을 잡았습니다. 달걀물 입힌 버섯 드디어 등판.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못 붙이는 일이잖아요. 너무 안 예쁘잖아. 음식이 일단은 예뻐야 된다고요. 맛이 홈런감이라는 버섯이 선수교체한 덕분에 아궁이 잔불에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여기 좀 저기 먹기도 좋다고 일단은 예뻐야 돼. 그래, 오늘도 먼저 먹고. 그치. 가마솥에 설설 끓여 완성된 산삼 오골개에
산나물 장아찌들이 한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맛 좋고 사람 좋고 산도 좋고. 여기 이 기쁨에 대한 집은 왜 지으셨어요, 선생님? 나만의 자유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자연에 스며들어 마련한 집 한 칸. 달빛이 하얗게 새어들어와 앉게 될 너른 마루도 이제 완성했으니 한숨 또 쉬어가야겠다지요. 빨리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이사만 사부작 하시는 거예요? 네, 세월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산그늘이 더 짙어지기 전에 서둘러 군부를 지피고 아랫목에서 뒹굴뒹굴 자반 뒤집기 할 준비를 합니다. 불 꺼내가지고 참새 이제 서죽을 다 끓이고 나면 겨울에는 항상 고구마 같은 거 그러니까. 땅 묻어놓으면 밥 먹고 나면 딱 이거 맞아 약초, 너무 오래 나면 다 져 밤참으로 딱 져야지. 전부 다 부잣집에 살았네. 이사 나가서 살려면 그런데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여기 무릉도원인데 여기가? 그럼 무릉도원을 버리고 어딜 가요? 아유. 우툴두툴한 온돌방에 누우면 세상 시름이 다 뭔가요? 고요한 첩첩산중의 집은 구중궁궐 부럽지 않습니다. 멀리 도시를 떠나올 필요 없습니다. 아빠 뒤에 짐 좀 빼고. 바로 옆에 여기 붙어서 선산이래요. 그래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개발될 일이 없어서 안심하고 쓰고 있어요. 도시와의 경계를 살짝 넘으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듯 눈앞에 아담한 집이 나타나죠. 장난감 같은 초소형 오두막이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 아직 멋있는데? 여기 이런 것도 생겼어. 아니 벽이 여기까지였잖아. 그러니까요. 이만큼을 늘린 거거든. 근데 되게 넓어 보이잖아. 문을 부지런히 닫는 문지기, 물병부터 무장 해제. 이 집의 유일한 자동 설비. 안에서 이러고 내다보는 거죠, 밖을. 한동안 덩그러니 혼자 있던 집에 다시 숨이 통합니다. 나무 피죽에 양철 지붕으로도 그럴듯하게 지은 집은 아빠의 작품. 원래 전공이 건축 설계라서 최소한의 공간에 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얼마만큼 필요할까. 원래는 두 평으로 시작했다가 친구들이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너무 좁다고 둘러 앉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올 봄에 반평을 요만큼을 늘렸어요. 아들과 나란히 누울 수조차 없었던 집이 천지개벽한 셈. 5년 전 처음 집을 완성하고 조금씩 꾸미기 시작한 집안 구석구석에는 신기하게도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아저씨, 장갑을 끼시라고요. 이제 곧 난로의 계절. 사포를 아껴서 써, 알았지? 아껴서. 오래 방치해둔 그을음 청소는 아들에게 맡기고 아빠는 굴뚝 점검에 나섭니다. 겨울에 쓰고 나면 막 쓰레기가 막 쌓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청소를 해줘야 돼요.
난데없이 대청소 소동이 벌어진 집. 고등학생 아들은 아빠를 따라온 걸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맨날 버스 타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집 가고 이러는데 이런데 오면은 난 공기도 좋고 마음 편하게 놀 수도 있고 여기 오면 잔소리 안 듣죠. 그게 제일 큰 메리트죠. 엄마 잔소리에서 함께 탈출한 부자. 모처럼 동지에도 솟아납니다. 나무 잘 말라서 금방 쪼개질 거야. 너무 세게 안 쳐도 돼. 살살만 쳐야 돼. 그다음에 들고 그 상태에서 그냥 때려. 그렇지. 쪼개졌어. 쟤도 잘한 것 같은데요? 뭐? 선수 교체하며 준비한 뗄감에 이제 불을 댕겨볼까요? 이건 써봤지 지명이죠. 블로우 포커 하는 거. 불길을 최대한 살린 화목 난로에 야심차게 시작된 아빠의 요리가 아들은 좀 불안합니다. 오늘은 지명이가 아빠 요리에 베타 테스트 받는 거야. 오두막 단골 메뉴 쇠고기 스튜는 아빠의 주특기라는데 믿어도 되겠죠? 스튜가 끓는 동안 숲 생태학교를 졸업한 아빠는 해설가로 변신. 신갈나무는 옛날에 집신 삼포 난 다음에 집신 밑에다 깔랐다고 해서 신갈나무라고 했다고 신갈나무. 하더라고. 신갈나무. 근데 만져봐봐 뒤에. 뒤에요?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지. 어, 그러게. 지명이 신발 깔창으로 내가 아빠 깔아줄까?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듣다 보니 어느새 냄비가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개봉 박두. 먹어볼래? 안 익었을 것 같은데. 어이구. 덜이었지? 대박. 그래서 아빠가 안 먹은 거야. 아니, 맞아요. 자박자박 더 졸인 스튜는 파슬리로 마무리.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선선한 마루 위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맛있네요. 맛있어? 입천장이 다 되었어요, 지금. 기중의 앞바다가 입속에서 춤을 추는. 흘리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잖아고. 특히 얘를 바꿔야 돼. 훌쩍 커버린 아들과의 거리도 바짝 좁혀주는 작은 오두막.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안일까요? 그 전에 집사람이랑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면 갈 데가 차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났게 달려와서 이렇게 혼자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분을 식힐 공간이 있다는 것들도 좋은 것 같고. 일상을 멈춰 호흡을 고르고 나를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집은 이만큼 작고 아담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지리산 자락 해발 750m. 자연에 깃들어 새롭게 삶을 뿌리내리기 시작한 게 2년째랍니다. 따줘야 돼. 민달팽이들이 다 있네.
산왕봉을 마주보며 산비탈 안에 들어앉은 별난 토굴집뿐인가요? 마음속 설계도 따라 야심차게 만든 연못도 모두 그의 솜씨.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호석적인 사람 좀 물이 저기서 오리켜 되잖아요. 이게 잔을 띄워서 먹으려고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풀장 되는 거죠, 풀장. 주변에서 다 미쳤다겠죠. 이거 어떻게 막 그걸 집을 짓느냐고 했는데 짓고 나니까 다 부러워하잖아요. 전망이 좋아서. 안팎으로 막힘없이 바라다 보이는 지리산 풍광이 압권인 집은 좀 엉뚱한 발상에서 탄생한 거랍니다. 어, 이게 황토잖아, 이게. 이 부분이 또 황토가 있더라고. 여기 요 부분만. 평평하게 산 위에 터를 다지는 대신 반대로 산 아래 반 토굴을 파서 돌과 황토로 마감했다는 집. 산을 깎아가지고 땅 속에다가 지금 지어진 거잖아요. 이걸. 산을 그대로 깎아서? 예. 네. 파가 띠그자 모양으로 파서. 공사비 같은 거. 그런 거 적게 들고 따시고. 이름이 시원하고. 그거죠. 투박하지만 개성 넘치는 집은 안에 들어서면 산비탈 아래 웅크리고 들어와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이 집의 매력은 그뿐이 아니라죠. 2층 올라가려고 이제 미리 집 칠 때 이렇게 만들어놨었죠. 지붕과 이어진 비밀 통로 말고도 숨은 장치는 또 있답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많은 거죠. 차이. 햇빛이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니까 밝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항상 어두울 건데. 그게 땅 속에 집 짓는 사람도 있고 꼭 이런 걸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외부로는 모두 통창을 낸 전망 좋은 집. 수시로 돌보고 살필 곳도 많지만 그만큼 정도 새록새록 쌓입니다. 뭐 이게 처음 내가 짓는 건데 이것도 집을 짓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시행착오도 있지만 괜찮아. 아 2만 원은 대체 뭐 산에 살면서. 본체 옆에 원통 모양 사랑방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지어낸 걸까요? 이거 둥근 것은 그 물대꺼 같은 거 그런 관인데 이게 3m 30짜리예요. 짓는 것보다는 편하죠. 이게 편하고 뭐 방수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뭐 일부러 환기 같은 거 낼 필요도 없고. 대형 물탱크나 수도관이 편백나무 방으로 깜짝 변신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다네요. 아빠랑 갈래? 가자. 집 짓기 훨씬 전부터 산에 들어와 일구기 시작한 밭은 요즘 갈 때마다 뿌듯하게 한답니다. 이게 더덕이거든요. 더덕 줄기가. 지리산이 키운 쌉싸름한 자연산 더덕도 운 좋으면 만날 수 있죠. 이게 그래도 금서 심어놓고 한 것이 5년짜리예요, 5년짜리. 와, 크잖아. 직접 키운 산또라지도 가을 보약. 야, 밥에 먹으면 진짜 좋다니까. 단단한 뿌리에 응축된 지리산의 맛은 과연 어떨지 매번 기대됩니다. 사속에 있을 게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아무거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뭐. 오랜만에 가마솥 밥 짓는 건
반가운 사람 위해서라죠. 올라오시는 거요? 아, 디다야. 예? 디. 되지, 당연히. 야, 등산이야, 등산. 운동 된다니까. 네. 돌 속에 약초밥 먹어봐야지, 약초밥. 웬만한 내공 아니면 실패하기 쉽상. 아, 그 느낌에 물이 적나? 이게 한 끼 무사히 먹을 수 있을까요? 물이 적은 것 같아. 쌀쌀해야 되겠어. 밥 이제 타면 타도 뭐. 우와. 밥 잘 됐네요. 도라지와 더덕향에 훈훈한 밥 냄새까지 몰아 몰아. 이 방 잘 나왔는데. 이거 솜씨가 버터 솜씨가 있네. 진짜 이거. 응? 좋다니까 이게. 간단하고. 과연 좋다. 좋다. 우리는 좋은 거 찌릿하면 약간 벌뚱말뚱하면 더 좋네. 그러니까. 물에 말고 산이 자리 한 편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디서 비를 피했을까요? 집은 사람을, 자연은 집을 품어줍니다. Tell me your blue skies fade to gray. 낙동강 물줄기가 감싸고 도는 나직한 산자락. 운명이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름이 똑같은 부부는 이곳에 운명처럼 왔답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 전기 꼽아야 돼. 남편 김승현 씨 한마디에 내달리는 아내 이승현 씨.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전기 안 올려 가면 내려와서 전기 올려줘야 되고. 너무 길다고 에스컬레이터 깔아주대요. 4년 전 먼저 터를 잡은 남편에 비하면 집 짓기 시작한 지 6개월째인 아내는 까마득한 보조라죠. 이쯤에서 하늘 같은 대선배 남편 솜씨 좀 볼까요? 아니 내내 그랬는데 계속 길게 자르네. 그 짧은 것보다 낫잖아. 아니 그래 아니야. 짧아가지고. 약간 짧은 것만에 나. 두 번 짧은. 그래도 그게 안 돼. 짧아지면 불안해.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저기가 150인데 왜 여기는 왜 195를 했어? 뭐 목숨감이지. 그 전기 코드 연결한 거, 그 여기다 연결하고 그 선을 줘 나한테. 걔 무슨 말이야? 지금 전기 쓰고 있는 거를 여기다 연결하고 그 지금 그 리드 선을 나. 나 뭐 말이지? 얘 빼고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속 터지게 답답한 일도 다반사. 뭐든지 3세 번은 기본이라는데 설마 이번엔 벽체가 딱 들어맞겠죠?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를 깎은지 해서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알았어? 우씨. 서당께 3년. 바늘구멍에 들이치는 황소바람 맞지 않으려면 예닐곱번도 대수가 아닙니다. 딱 맞아. 딱 맞아. 자기가 그대로 딱 하는 거야. 완벽해. 진짜 괜찮아 보다. 잘라. 이게 지금 몇 개월 걸린 거죠 지금? 그리고 돌 줬는데. 돌 모으는데 1년. 터 만들고 돌 모으는데 1년, 돌 쌓는데 1년 반, 그리고 요 2층 올리는데 한 6개월. 그래서 이때까지 한 3년 걸렸죠. 6평, 6평 3년.
사실은 그래서 집 다 완성되면 오려고 했어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놔두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안 되겠,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돼. 밭을 일구면서 모아둔 돌 무더기로 쌓은 1층 위에 네모 반듯 나무로 지어 올린 2층. 농부가 되어 새로 시작한 두 사람의 지난 시간들이 담긴 작고 아담한 집에서도 회심의 역작은 아마 2층 마당이 될 거라지요. 옛날에 바빌론에 있었다는 전설의 공중정원. 아내를 위한 공중정원. 잔디를 심을 거예요. 잔디 심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별을 뭐 해는 밤? 마음 같아선 얼른 공중정원에 누워보고 싶지만 비트 농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장마 오고 뭐 또 한 여름에 너무 덥고 해가지고 저희 이 모종 내는 걸 갖다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3세 판째 모종. 이거 심어놨는데 고라니도 먹고 벌레도 먹고. 처음에는 막 손이 안 펴지고 너무너무 몸은 힘든데 몸은 되게 힘들고 노동의 그 양도 훨씬 더 많은데 서울 생활보다 많은데 그냥 기분은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놀아도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일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하다는 거죠. 밭에서 들락거리며 쉴 수 있는 집이 곧 완성되면 앞으로는 더 편안할 테죠. 아랫마을 셋집에 살면서 매일 밭으로 출근할 때마다 끼니를 들고 나르며 챙기는 부부. 짜지. 짜? 거짓말 하지 마. 짜?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 번거롭게 도시락 싸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겠죠. 이상해. 이상하게 맛있어? 다음 달까지. 다음 달? 다음 달까지 아무것도 나한테 안 시키면 가능하지. 요 밭은 누가 하고? 저 우리 강아지들 있잖아. 다음 달 완공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달팽이처럼 천천히면 뭐 어떤가요? 겨울엔 진짜 칡을 좀 캐야 되겠다. 칡해서 팔아서 고기도 먹고. 그렇지. 응? 나 시집 보내고. 올 겨울엔 칡으로 연명하는 거야. 이리저리 한눈 좀 팔면서 칡 뿌리며 부처손 캐는 것도 재미입니다. 부처손이 비를 맞아가지고 활짝, 활짝 폈어. 예쁘네. 이 산 자체가 점점 부처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바위마다 부처손이 새로 생겨나요. 여기도 바로 앞에. 바위 산은 부부 전용 전망대. 신선 노름이네. 10년 전 우연히 들른 마을 바위산 아래 자리 잡고 느릿느릿 집을 옮겨 지으며 어느 날 보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한 번에 맞았어. 저기 비봉산 언제가? 도시락 사갖고 날 좋을 때 가야 해. 저희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낭만적인 건 이거지. 낭만 좋아하는구나. 사람이 다그쳐 짓는다 해도 집을 완성하는 건 결국 시간. 자연과 어울려 집이 한 폭의 낭만이 되려면 시간이 스며야 할 테니 이젠 해안선을 따라 낮게 엎드린 집 담장 너머로 이게 웬 캠핑카인가요?
마당을 독차지하고 있는 캠핑카는 담장과 대문까지 부순 뒤에야 시골집에 어렵게 입성했다죠. 어쨌든 서울이 지금 집이라서 여기 너무 멀어요. 아직 울진은 여기서 집 주거의 어떤 대용으로 그래 서고자 큰 제일 큰 사이즈로 캠핑카를 지금 마당에 정박 중에 있습니다. 집 수리하는 동안 머무는 또 하나의 집. 15년 된 낡은 캠핑카는 주말마다 내려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부부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거 풀이가 안 돼도 되나? 아, 이거는 덮으면 아, 없어져요? 네. 괜찮아? 그런 것들 꼽으면 좋겠죠. 그럼 풀을 그 뭐 일부 정리할 거 정리해요. 2년 전부터 부부가 직접 하나씩 고치고 단장하고 있다는 바닷가 시골집. 이렇게 짜니까 그냥 맨발로 내려 다녀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놔도 이렇게 굴곡이 없으니까 편하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져 있던 시간이 10년이었다죠. 차라리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으라던 사람들도 말끔해진 집을 보면 새삼 놀란답니다. 어디 놀러 오신 기분이시겠어요? 놀러 온 것 같지만 노동이 끝이 없는 거. 힘은 들죠. 근데 그걸 막 힘들다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고 나면 또 그 성취감이 있고 또 깨끗해지니까. 쓰레기와 흙더미에 뒤덮인 집을 치우고 수리하기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활기를 찾았다는 남편. 자, 당신이 제일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해먹. 보잘것없던 작은 집은 두 사람에게는 선물이었다네요. 1번 역할이 기분인데? 내가 흔들어줄까요? 이거? 그러다가 그냥 그 저기 흔들어서 늘쪄보니까? 그냥 어? 그 저기 흔들어서 늘쪄보니까? 균형을 해서 밭을 가꿔서 삼수를 심자 이러면 절대 안 오겠죠. 힘드니까 귀촌을 해서 마당에 꽃을 심자 이렇게 그 처음에는 이제 꽃을 하다가 나중에 밭으로 바뀌겠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기능을 해서 꽃을 심고 해먹을 타자 이렇게 해먹 타면서 이렇게 바닷가 집을 두고 이리저리 지었다 허물었다를 매일 밤 머릿속으로 수천 번 집 수리할 상상만으로도 꿈에 부풀어 즐거워하던 남편은 요즘 물 만났습니다. 어릴 때 바닷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룻배하고 뭐 낚시하고 초망 뭐 이런 거 치는 거예요.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저는 바다 먹으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포근해지고 저는 바다가 좋은데 그래서 집사람이 좀 양보를 좀 했어요. 저는 산에 가서 꽃 가꾸고 그러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인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하죠. 자, 바다로 갑시다. 대문만 나서면 열 걸음도 안 돼 펼쳐지는 바다가 오늘도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사실 처음엔 전 바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올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 올라가기 싫고 너무 좋아요. 일단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도 저도 좋아요. 집에 올 때마다 바다를 보면서 남편은 또 새로운 꿈이 생겼다죠. 아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한 두 번째 타니까
요령이 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배를 한 대 살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어부가 되고 싶어요. 그 노인과 바다 있잖아요. 정거장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집은 전해줄 수 없는 설렘과 위안. 휴식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집에 찾아오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소개합니다. 계셔요. 자기 바다 보면서 밥 먹는 거 완전. 이제 소원 이뤘네. 이제 바다 와서 바다 보면서 밥도 먹고. 여기서 먹는 거 진짜 맛있네. 담장 넘어 끝없는 수평선이 이어지는 집. 숨겨놓은 매력은 그뿐이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집을 샀을 때는 우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흙이 내려와서 다 덮고 있어서. 저희 이거 흙 다 걷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이거 나무 틀 다 짜고 저는 칠하고. 오래된 것들을 다시 살려내 지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집을 만드는 부부. 또 여름에 이제 수박도 여기 담가놓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꽁꽁 틀어박혀 살았던 걸까요? 예, 아파트에서는 이거 하면 바로 경비실에서 모처럼 시원하게 내보는 소리. 세상에 이보다 더 탐나는 집이 또 있을까요? 지리산 북쪽 기슭. 이무기가 살았다 해서 뱀사골이라 불린다는 골짜기. 짓궂은 여우비일까요? 산골이라도 막 갑자기 비가 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처마 끝으로 빗방울 떨어지나 싶더니 금세 보송보송. 서둘러 집 나설 채비를 합니다. 나이가 내일 모레 한가지인데 아무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도시가 진짜 산에도 돌아다녀야 되고 바빠요. 집도 지러 다녀야 되고. 노란 솔잎이 폭삭폭삭 쌓이면 바빠지는 발걸음. 여기 산에 길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대박이라고 빨리 와보라. 대박이었다. 무언가 발견한 모양. 낙엽 속에 숨어있던 송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나오고 세 개 뽑고 네 개 뽑고. 줄줄이 사탕으로 딱 들켜버린 자연산 송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곳이라서 놔두면 내 거 아니야. 얼마를 또 갔을까요? 참나무에서 자란 능이도 올가을 첫 수확입니다. 네, 손보다 크죠? 손보다 커요. 아니 여기 바둑판처럼 있잖아요. 여기 집에 나는 여기 위치를 알아요. 위치를. 이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전세해 오는 거야. 집에 한 송이 한번 맛보세요. 소나무 향 그윽한 송이. 맞다. 건강은 뭐 자신 있으시겠죠. 근육 보여줄까요? 늙어서 근육은 좀 짱짱해요. 딴 사람보다. 뱀사골 휘젓고 다니다 보면 자자한 명성 그대로 빼어난 길곡을 만나게 된다죠. 아, 이게 사는 재미야, 사는 재미. 무엇을 더 바랄까요? 티끌 같은 욕심도 다 흘려버리고 나를 기다리는 집으로 향합니다. 힘 안 들이고 하는 방법. 한번 잡기 걸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딱 맞아야 될 텐데. 아, 약간 저거 파야 될 것. 도시에 나갔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터에 돌아와 구둘장 깔고 아궁이 놓은 귀틀집. 우리 아버지 때부터 불 떼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화. 그리고 불전방에서 잠을 자야 잠을 잔 것 같아요, 저는. 처가에서 장모님에게 얻어온 무수의 가마솥이 잘 걸리게 아궁이 손보는 것쯤은 시군죽 먹기라죠. 똑같이 올라오잖아,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지리산에 집을 지은 후 뒤늦게 산사람이 된 그는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여기 산이 우리 산인데요. 요 밑에 집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 나무 하나 가지고 여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베어달라고 해가지고. 신고나 의뢰를 받으면 수목관리 전문가로 출동해 아찔한 높이에 올라 위험목을 제거한다지요. 2중 3중으로 안전줄을 내가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안전합니다. 목표 지점에 이르면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가 될 만한 나뭇가지를 자르고 미리 사고를 막습니다. 그새 아궁이는 다 말랐을까요? 내 목욕통이야, 이게. 수리된 아궁이도 확인할 겸 통에 물을 받고 임시 팔걸이를 만들어 목욕할 준비를 합니다. 덜 아프겠죠? 팔이 나도. 네, 팔걸이. 야외 풍경도 보고 눈 오는 것도 보고 또 밤에 가면 기가 막혀요. 보름달 떴을 때 별이 보이고 별 보고 그래서. 마당에 놓인 목욕통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 바람이 태어나서 그냥 영화처럼 살다 가는 것이 꿈이잖아요, 아들. 그렇게 못하는 게 참 힘들죠. 돌아와 자연 속에 깃들어 사니 자유로워진 인생. 지리산 귀틀집에서 얻은 휴식과 위안은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리 오너라 울치고 싶은 여기 이 집에는 누가 살까요? 한눈에 보아도 나이 지긋해 보이는 옛집. 마당 안이 울긋불긋 꽃대궐인 걸 보면 분명 꽃을 좋아하는 이가 사는 걸 겁니다. 모자 안 쓰십니까? 사모님? 챙겨 쓰는 모자도 꽃모자. 꽃바구니 처녀 같은데. 점점 궁금해지는 주인장 부부 따라가 볼까요? 대충 볼 것 같은데? 와, 잘한다. 아니, 나중에 놔야지, 지금. 칭찬 한마디에 군말 없이 황토 개서 말끔하게 부수어진 곳 손보는 남편. 우리 집이 마누라 많고 예뻐질 때까지 계속 고쳐야 돼, 보수하고. 평생에도 못해 나는. 어떻게 당신같이 보자 이거. 여기 이제 수묵장하다. 진담 같은 농담에 화사한 웃음꽃 만발입니다. 입질자 쓰려고? 꼬닥꼬닥. 작년 10월이었으니 딱 1년 전이라죠. 부부는 이곳 부여의 친정 근처에 살다가 이 집을 만났답니다.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높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에이, 그렇게 하면 너무 바짝 세운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흙이 채워져야지. 무성한 풀숲에 덮여 거칠했던 집. 아니, 조금 채워야지. 길을 열어줄게. 따라오시오. 뭐 꽃길만 걷게 해달라더니 뭔 또 돌을 들고 달리세요. 내가 꽃길만 걸었겠어. 이 집 고치면서. 그렇지. 이거 왜 이래. 나도 옛날에 곱게 컸어. 이런 거 안 해보고. 직접 본체를 수리하고 마당을 가꾸자 집은 조금씩 주인을 닮아갔습니다. 저희 집이 대궐 같은 집은 아니어도 어디든지 가서 내가 행복하는 거는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일하고 나서 닦고 또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꿈속에 늘 그렸던 집을 행복하게도 매일같이 만난다는 두 사람. 위에는 가을 파란 하늘이 구름이 떠가고 거기에 등이 저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발견하겠어 이거를. 와,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고. 내가 알려줬으니까 아. 정보력. 정보력 이런 거? 부지런히 집을 돌보느라 손도 대지 못했던 텃밭은 용케도 저 혼자 푸짐하게 열매를 맺었다죠. 아니, 깻잎 냄새가 너무 좋아. 고기하고 있다가 고기 좀 싸먹으면 진짜 맛있지. 고칠까, 지을까. 천정 덮은 판자를 걷어내자 석가래가 드러나면서 고래 뱃속 같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부부는 고치기로 결심했다네요. 이게 1949년도에 제 상장금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지나와야지 이런 때깔이 나지. 새로 된 목재에서는 이런 빛깔을 못 보잖아요. 겉 앉아서 돌던 옛날 시골집 생각도 나고 그대로 뒀어요.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창문은 아내를 위해 크게 냈습니다. 예쁘다. 꽃보랴, 음식하랴 같네. 눈이 호강하면 손맛도 더하지 않을까요?
마침 한술 뜨려는데 집 구경 오신 할머니들. 단지 5세년차 다 주셨다나. 단지요? 이 집이 뭐가 그다 마당구치네 비야 마 한번 구경 가봐 그럼. 카페 같아 카페. 은근한 칭찬도 오늘은 맛있는 반찬. 사랑하는 그대 한입. 또? 한입. 아. 나 이 가면서 그럼 맡겨 안 하자고. 치코 치느라고 고생했어. 그랬어. 응. 자. 기름도 맛있고 고추 삼겹살도 맛있다. 내가 잘했지. 마당에 정자 하나만 두면 더는 바랄 게 없다지요. 집을 함께 고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는 부부. 학교 다닐 때 뒤에서 일했던 기억. 아, 시원하다. 봐봐, 이렇게 예쁜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 오랜 시간을 떠돌다 이제야 정말 집에 돌아온 듯합니다. 조용남의 딜라일라가 왔나? 아니. 아니야? 잔잔하고 조용한. 알겠어. 그 마음을 그림이라 하면 머리칼 하얗게 새는 날까지 이 집과도 함께 주름지고 늙어갈 수 있겠죠. 사랑이라 서로 등 대고 기댈 수 있어 참 고마운 우리 집입니다. 풍광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소금강이라고도 불렀다는 충북 보은 속리산. 속리산으로 가는 길이 그에게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은 꽤 큰 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 느낌에는 아기자기하다 그럴까? 깊은 계곡과 바위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속세와 선계를 넘나들게 된다는 산. 18년쯤 됐다지요. 그는 매일 속리산을 호흡하며 삽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고추가 엄청 잘 됐네. 올해 고춧값 좋다는데 돈 좀 버셨네. 속리산 천왕봉자락. 민족문화연구가였던 조자용 선생이 만들었다는 이곳 민속박물관은 선생의 외손자인 그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민화, 뭐 또 장승, 이 옹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셔가지고 전국에서 그걸 수집하셔가지고 전시하고 그러던 곳입니다. 몇 차례 큰 홍수로 피해를 입어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 더 부시는 것 같지 않아? 뭐? 더 부서질 것도 없는데. 더 부시는 것 같아 우리가. 사라진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볼 수 있던 박물관은 언제쯤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으려 속리산에 들어왔다는 그는 홀로 굴핏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집도 말썽이라네요. 올라갈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이쪽으로 못 올라갈 거고 올라가려면
그 사다리를 여기다 놓고 이쪽 밟고 올라가야 돼. 저기까지? 모처럼 와 집에 머물던 후배가 빗물이 새기 시작한 지붕 점검에 나서기로 합니다. 형님, 우리 세미 쪽이 어느 지점쯤이었죠? 이 정도지, 이 정도. 그렇게 앞쪽이었나? 지붕으로 덮은 나무 껍질은 여기저기 썩고 부수어져 심각한 상태. 방수포를 한번 살짝 더 덮어주는 게. 근데 지금 이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못 구멍 주변이 삭어서 샜을 수도 있어.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샌 거니까. 못으로 고정한 피죽들을 모두 드러내고 확인해야 원인을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당장 대대적인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 새는 부분만 응급 조치합니다. 창피한 거다, 창피한 거. 지붕이 어떻게 이렇게 삭을 동안 안 갈았냐고. 산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동고동락하며 지낸 굴핏집. 무심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안간 힘으로 버팁니다. 산을 즐기며 태평으로 살다 보니 텃밭도 잡초밭. 고마워. 뭐가요? 응? 아니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놔도 야간 뿌리고 그래도 고추가 이렇게 막 달려있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 잡초가 고추보다 커, 어째? 그게 태평농법의 특징 아니냐. 쥐멋대로 자란 채소들로 매일 용케도 끼니를 준비한다네요. 부추, 토종부추. 여기는 되게 크네, 세미두미. 오늘 저녁은 수비름과 부추가 해결해 줄 거라네요. 큰 줄기 억지다 그랬죠? 아니 큰 줄기도 다들 데치면 되더라고. 큰 줄기 없으면 너무 밋밋하더라고. 집 수리는 후배가 애썼으니 요리는 직접 솜씨를 선보이시겠다네요. 아이 성공했어. 수비름은 살짝 데쳐 후배가 나서서 조물조물 매콤하게 무칩니다. 아, 네가 잘못 쳤다. 뭐랄까. 손맛이에요, 손맛. 그러니까. 소박해서 맛있는 밥상. 부쩍 산 공기가 차가우니 이젠 아궁이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야, 오늘 확실하게 때워요. 너를 그 사명대사로 내가 만든. 요 위에 이불을 깔고 그러니까. 요 위에서 자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좋잖아. 속리산자락 윗단 굴핏집에 가만히 누우면 세상 시름도 노곤히 잠이 듭니다. 풍광이 아름다워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얻었다는 남원의 풍악산자락. 삼형제 가르치신다고 떠났던 이 길을 부모님께서 다시 돌아온 것은 40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도망가려고 지금 작정한데. 어머 도망가려고 할 때는 원래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빨래 해놓고 밥 해놓고 반찬 해놓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은 도망 못 가. 빨래랑 다 해놓고 밥이랑 다 해놓고. 그거 뜯어갖고 막 신난스럽게 양쪽에다 벌려놓고. 어수선하게 고향집 허물고 톱밥에 흙먼지 날린 것이 벌써 4년째.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완성은 아직이랍니다.
방을 들이려고 했지. 방을 들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여름에만 쓰고 그냥 그 마루를 쓰자. 이게 딱 마루 주춧돌 놓고 공사 시작한 것이 올 봄.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마루 틀 놓아보는데 도무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했는데 5.5로 했나 봐. 4.5로 해야 되는데. 바보들의 행진. 내가 그 잘하는 거는 하나는 있어. 내가 이거 자를게. 대단하다. 괜스레 호기를 부렸나 봅니다. 이 집 장남 대신 해결사로 나선 동네 형님이 소매를 거두어 붙여 달려들고 나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들어맞는 걸까요? 뭐야, 형? 아니, 형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요건 아직 안 박았잖아. 아, 그래, 그래. 아니, 이거 하나 못 박으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어? 의문이죠. 미스터리에서 이게. 나무 틀 하나 맞추는데 오전 내내 씨름 한 판. 말려 맞지. 오케이? 됐어? 아, 됐었네. 별것도 아니고. 다 했어. 동생이 옆에 있었다면 역성을 들어줬겠죠. 야, 하나 걸었어, 마룽. 뭐 했어? 하나 걸었다고. 근데 뜻대로 안 되네. 우리 동생, 우리 사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애껴? 쉬었다요? 어, 쉬어. 알았어. 틈틈이 휴일을 반납하다 아예 엄마 곁에 내려와 집 짓기에 매달리고 있는 큰아들. 어머니, 천천히 가요. 같이. 내가 먼저 갈게. 꼬부랑 허리도 굽은 양반.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라 가는 길마다 덤불을 뵙니다. 조금만 보살폈으면 되는 걸,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되는 걸, 그걸 무심결에 보냈던 것들이 막상 집 짓기를 하니까 이 작은 게 보였던 거지. 어머, 비닐값은, 노타리값은 나오겠대? 이거 안 나와. 요거 네. 몇 번 숨었다고, 꿰를. 내년부터는 하지 마게. 품삯도 안 나오는데 일이란 일은 도맡아 쉬지 않는 엄마. 어떻게 장날 나가려고? 내일 나간다고. 봐봐. 옷이라도 사갖고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응, 떠봐. 그렇게 요. 어때요? 이렇게 더 해봐, 옆에. 그만하라는 얘기는 안 하네? 모처럼 도라지 수확 제대로 돕나 싶었는데. 이거 어떡한데? 어디? 이거 봐. 부러졌어? 부러지진 않았고. 아유, 오늘 밥값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아니. 자꾸만 휘어져 장남 체면 구기는 쇠스랑. 너 네 손에 갔는데 그 전대 갖고 있어. 내가 고치면 어떻게 할 거냐. 아, 네가 막아 쓴 거. 이거 계속 이쪽이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야. 집안의 장남이어도 엄마에겐 어려운 자식이 아니어서 어찌나 좋은지요. 살을 올려. 제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도 가장 아픈 손가락. 와, 쎄쎄, 쎄쎄. 아이고, 진짜 이쁘네. 나는 이쁘다는 말 한 번도. 아, 너는 안 이뻐. 누가 우리 당에서 안 이뻐. 아, 남들이 닮아서 그러는구나 내가. 막내는 오자마자 애써 놓은 마루를 가자미 눈으로 살핍니다. 첫차 뭔데? 그냥 잘했어 이렇게만 해. 아이고네, 애썼네. 그렇지.
그냥 뭐 이게 요 따위로 했니 뭐 저 따위로 했니 뭐 요렇게 했대 어, 저렇게 했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확 뜯어버리는 게. 자 일을 해봅시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매일 밤낮 없이 집 짓기 진두지휘했던 막내. 이게 직각이 안 맞다고. 형 우리는 가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 아 이만큼 작은 이만큼 좀 크대. 어차피 부인 것도 아닌데. 지지부진 더뎠던 작업이 이제 임자 만났습니다. 확실히 사장이 와야 되네. 응? 아니야. 처음엔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함께 부대끼며 보내기 위해 집 짓기 시작했던 삼형제. 어서 오세요. 이야! 사장님, 작은 사장님 오셨다. 우리 이쁘제, 제. 우리 투자들이 얼마나 키도고 보고 있다. 아버지 떠나신 지 어느새 2년. 이 집은 도대체 언제쯤 되냐고. 다 되면 할 게 없잖아. 이제 야 이거 다 되면 너 여기 안 올 거잖아. 응?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내내 삼형제를 고향에 불러 모으십니다. 아버님이 병환이 좀 상태도 또 이제 워낙 열로 안 잡수시고 그러니까 음식을 안 잡수시고 하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아버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했죠 저희 삼형제가 이게 아버지 잘할 수 있는 얼추 미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침대를 지키시기보다 미장일 핑계로 남아 기운 차려. 당신 자식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랐었다죠. 연장 사다가 어제 연장 값이 내가 이게 지금 집 한 채 갖고도 안 돼. 열채 안 돼. 아, 지금 몇 채를 더 채야 돼. 그냥 연장 값 빼. 이거 저거 지금 가지고 오면 안 돼. 응? 이거 저거 가지고 지금 오면. 내일까지 해도. 예. 내년까지 해야지. 아, 예. 밥 먹고 못 살겠다. 어디 일단 못 받겠어. 돈을 아니 돈 받겠는데 이 정도면? 아, 못 받아. 일당만 못 받나요? 아 그럼 잘못했네. 또 잘못했어? 나무 사러 가야 돼? 어 나무 하나 더 사러 가야 돼. 390. 나무값까지 날려 매일 미천이 바닥 납니다. 나 이번에 틀리면 집에 갈 거예요. 틀린 것 같은데. 아, 긴 건 괜찮아. 차릴 수 있으니까. 실수가. 저 아버지가 만약에 다리가 길었으면 아마 여기 와서 저녁에 다 해놓고 가셨을 것 같아. 답답해서. 아버지를 위해서였다지만 결국은 삼형제를 다시 모이게 한 아버지의 유산이 된 작업. 옛집 헐지 말라며 통곡하던 엄마도 동네 사랑방 된 새 집이 뿌듯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나 그런 따졌어. 19살 먹었어도. 시집 일찍 왔니? 난 22살에 왔어. 아이고 말하자면 영동도 오고 내가 왔어. 이 대순댁이 뭐냐 왔냐? 대순댁은 나 온 게 아들 있더라. 애기 둘 낳아. 네? 어머니 무슨 댁이야 어머니는? 개실댁이다. 개실 마을에 왔다고? 여기 밑에 동네 개실댁 왔다고. 어머니. 어? 부친가는 꼬주지? 부친이가 뭐래? 왜? 나 손님이야. 아들 부자고. 그렇게 얼마나 줬어. 아들을 잘 줘서 다 칭찬해. 세상에 어쩌면 아들을 데려 서리답게 찾고. 나 그것도 다 좋아하는 거 없어. 내가 이쁘거든. 엄마의 자부심 삼형제. 어설픈 솜씨로 한나절은 걸렸나요? 이제야 겨우 마루짱이 거의 맞춰집니다. 이게 아이 덜 까도 되는 것만 다 까. 그러면 이쪽에 것만 깠으면 됐네. 그게 에이 속았어. 야 지금. 야 그 속상한 게 막걸리 한잔 하자. 야 가지라도 따먹자.
즉석 안주. 알겠어. 나 가도 되지? 어? 이런 거 좀 찾아주고 가. 막상 하나 둘씩 일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뿌듯함 반, 아쉬움 반. 하자가 너무 많다. 자세히 보면요. 비록 엉성하지만 세 사람 손길로 완성된 마루는 풍악산 삼형제 작품으로 인증 완료합니다. 이야, 이제 저 아이고, 이거 평상 좋다. 집이란 게. 이거 방? 네, 방이 방. 애썼다. 네. 애썼다. 황토 오고 지름오고 해갖고 이렇게 싹싹 문질러요. 그래야 지름돼야 해. 알았지? 네.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안도감이 든 후 왜 또 마음은 불편한 걸까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아버지 자꾸 하시고 나니까 어머니를 위한 집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이러면 화가 나요. 본인 자신을 위한 집이에요. 결국 자식 된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한데? 도라지 깐다. 뜯어줄게 까. 내가 까라고? 쭉쭉 잡아당겨 이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기 바빴던 아들은 어머니 자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아, 모차. 모차? 시간을 마술처럼 돌린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허락하신다면 부모님 지붕 아래 내내 깃들면 좋겠습니다.